방송 말고 다른 직업은 없냐고 방송하기에 버튼이 눌러지면요 다른 직업이 있든 없든 BJ로서 열심히 별풍선을 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캔들은 왜 맨날 싸우냐? 그런 거에 궁금해하지 말고 팬가입 해주세요, 오빠! 남캠들 팬가입, 남캠들 싸우는 거에 지겨워서 우리 방 왔는데 이 방 왔더니 팬가입이나 하래. 팝콘 오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팬가입이나 해, 오빠. 돈 좋아해요? 방송 좋아해요? 라고 바둑이용 오빠가 저는요 시청자 언니 오빠들도 좋아하고 별풍선도 좋아해요. 저는 제가 별풍선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언니 오빠들도 좋아해. 근데요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제가 유도를 하고 리액션을 하는 걸 방해하는 이제 악성 언니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싫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언니 오빠들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게 별풍선밖에 없잖아요. 언니 오빠들 이게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밖에 없든 뭘 떠나든 난 방송하기가 버튼이 눌러졌으면 열심히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유도도 열심히 하고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비하하고 상처 주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싫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은 좋아, 방송도 좋아, 별풍선도 좋아. 하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은 싫어요. 학교는 휴학했습니다. 방송하는 것하고 학교를 같이 하니까 너무 버거워가지고 제가 적당히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싶어서 휴학했어요. 몸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방송 말고 다른 직업은 없냐고 방송하기가 버튼이 눌러지면요 다른 직업이 있든 없든 BJ로서 열심히 별풍선을 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 부심을 방송 켜놓고 어차피 별풍선 받으면서 왜 부려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는 영업 중. 팬가입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렇죠 라고 난디 오빠가 맞아요. 네, 잘난 오빠 집이 이쁘면 팬가입 한번 해주세요. 다봉 오빠 이쁘면 팬가입. 저는 풍선이 안 터지면 텐션이 떨어져요. 풍선이 터지면 다시 텐션이 올라가고